좋아요, 오늘 분위기? 렌즈에 너무 돌렸어. 뜨거워서 못 먹겠네. 우리 삐뿔님, 여제품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 채팅창에 가리는 것 같아. 응? 뭐? 이게 나무. 아닌데? 그치? 채팅창이 앞에 있는데? 아. 이거 타조님이 남편분하고 같이 먹으라고 놓고 갔던 선물로 줬던 컵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지? 그건데? 라인 캐릭터? 곰돌이. 뭐라 그러지? 이름 까먹었어. 이거 파는 가게가 뭐였죠? 짠. 유기농 혓바닥님께서 완벽한 자본주의 쇼윈도 커플 같아 보인다고. 눈치 빠르시다. 와, 근데 컵 이쁘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지? 저희 집에 오신 남편분들한테만 대접하려고요. 남편분들하니까 처음 쓰신 거예요, 아기님이. 내가 첫 봐요. 오늘 와근 오빠가 처음 썼어요. 이 공식적인 첫 남편이잖아요, 오늘. 핑크님, 너무 닉네임 안 바꾸신다. 핑크까진 괜찮은데 뒷부분 네 글자 너무 선정적이세요. 남편 전용 거, 파란색. 여기 찐파란 남색이고, 나는 여성용으로 이거 썼어요. 내가 가져갈 거예요. 아기 오빠 머리 염색을 한 건가? 예전에 했는데 빠진 거예요. 물 빠진 거? 머리 색깔 염색이 빠지셨대요. 진했는데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오빠 우리 일주일 만에 오늘 또 보네요. 이렇게 이 카페에서 보니까 어때요? 오늘 이렇게 인테리어 나 혼자 옮기면서 이렇게 되게 허리가 색깔 빠졌는데 너무 허리 아팠는데 진짜 나는 뭐야. 나한테 볼 때마다 여보라면서, 어머, 우리 펜션 여보 오셨다! 안녕하세요, 펜션 여보. 반갑습니다. 이 집 같지가 않아. 오늘 주말 부부. 오늘은 주말 부부예요. 작은 카페 이야기. 이 카페에서 연인끼리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남자랑 같이 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소심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아기자기한 얘기들. 여기 밖에 나가서 커피숍을 가려면 말을 크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집을 카페처럼 꾸며버렸어요, 그냥. 그리가 또 두 개 땡큐. 저거면 두 명이 팬가입할 수 있는데 아깝다. 그리기가 준 저 두 개를 딴 사람한테 한 개씩 주고 싶어 진짜. 저요 맥스를 데워 먹었어요. 여긴 맥스 먹고 저는 아메리카노. 이거는 그린님이 저번에 스타벅스에서 사다 준 거. 맛있더라고요. 커피를 그때 그린님이 스틱으로 된 거 있는데, 그건데 곧 타 먹었는데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한 세 번 먹어봤거든. 맛있어요. 맛있는데 난 이 맥스 커피.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 누가 자꾸 문 앞에서 놓고 가, 남자가. 아직도? 왕한탄. 어머, 왕한트님, 한 개만 사도 된다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왕한트님, 감사합니다. 어머, 웬일이야, 왕한트님. 감사합니다, 왕한트님. 왕한트님, 정말 센스쟁이 같아. 잠깐만. 나 오늘 머리 감아서 머리빨이 잘라지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 이거 화면 너무 가까운데? 적나라하게 보일 것 같아. 잠깐만요. 어머, 위에 꺼졌니, 이거? 수동 공기청정, 터보 공기청정을 시작합니다.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춥다. 너무 춥다. 왕하트님, 감사합니다. 포카리 스웨트 리액션으로 부금 대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땡큐.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가까이 나온 거는 처음이지.
너무 가까이 하니까 좀 엄마 나 CF 들으면 어떡해. 착한 애들 땡땡이는 또 한 개를 부각하셨어요. 또 뒤집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다들 놀러 가시느라고 시청자 저조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왕아트님 통팬 감사합니다. 우리 왕아트님 나 많이 봤는데 이렇게 팬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345번째 팬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왕아트님 오빠가 이제 축하 인사 좀 한번 해줘요. 감사합니다. 왕아트님 얼굴 잘렸어 오빠. 좀 앞으로 나가서 좀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앞으로 좀 와서 팬가입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우리 일주일인데 뭐하고 지냈어? 뭐하고 지냈냐면은 목소리가 좀 코맹맹 소리가 나는 게 감기 감기가 다시 왔어. 나 없는 거 아니지? 괜찮아, 난 튼튼하니까. 기침은 안 해서 괜찮아요. 나 면역이 좀 세가지고 감기도 안 걸렸어. 옮길까봐 걱정돼 죽겠어. 어? 감기 옮길까봐. 근데 이상하게 대전 가서 그 찬바람 맞고 왔는데도 이렇게 몸살이 한 번도 안 나서 다행이지 뭐 방송할 수 있어서 진짜 나 건강한 것 같아. 건강 체질이니까 타고나는 것 같아 진짜. 앞머리 내리는 게 괜찮다고. 감기 옮기고 가자고요? 안 옮길 것 같은데. 그때도 나 걸려서 왔는데. 아니 그때 뽀뽀했는데 안 얼마였어. 맞네. 무표정으로 있다가 피식 웃을 때 너무 매력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와게님 감기를 여제님에게. 안돼 큰일 나. 어머 이소다님. 어머 팬가이 5,346번째 팬가이 10개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리천사님이 나의 풍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소다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축하드릴게요. 이소다님 땡큐. 빠마님 안녕. 빠마 어서오세요. 이소다님 축하드립니다. 5,346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에 있는 것 같아 진짜. 밖에 카페 온 것 같아. 화면만 봐. 오빠 뒤에 보지 말고. 오빠가 너무 조그만 같고 조금만 들어가도 안 보여. 나 등치 큰데 되게 마르게 나온다. 저희 그 카페 가시면은 저희 방송국 게시판 보시면 공지에 저희 결혼 사진도 있어요. 방송국에 결혼 사진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주말 부부면 평일 부부는 누구예요? 평일 부부는 월화수목 금토일 이제 토요일은 찾고 일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남편이 없어요. 여섯 명의 남편을 더 메꿔놓아야 되는데 지금 요일별로 아직까지 바빠서 안 돼. 이제 한 분 찾았어요. 아니 그 바쁘면 바쁜 대로 같이 다녀야지 뭐. 주말만 만나는 주말 부부예요. 저 내일 남편 따라서 이발소 가려고요. 머리 좀 자르러 오려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빤스도 요일별로 좀 있는 사람도 있잖아. 양말도 그렇고. 색깔별로? 전망 좋은 카페 온 듯하다고. 분위기 좋은 거 같아. 일주일 남편 다 모아서 특집해야겠다. 집에 지금 남편들 들어오셨어요? 지금 남편들 들어오셨나요? 나가서 방송하나 보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남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요일 남편, 토요일 남편, 화요일 남편, 뭐 수요일 남편. 욕심도 많아.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그럼 뭐에 먹지도 못하는 거야. 하늘에 봐야 별을 따지. 남편이 애기 재우고 있어요. 힙시트에서. 힙시트가 뭐야? 몰라. 아니, 난 우리가 뭐 애를 키워봤을 때. 무슨 시트? 옷걸음이 자꾸 풀려, 어떡해. 누가 풀지 마세요. 누가 풀었나봐, 이거. 애기 띠, 시트. 아기 띠 하는 거. 포대기?
아. 어, 퍼대기. 아, 퍼대기라고 하니까. 어, 퍼대기인지 퍼대기인지 있잖아, 왜. 우리가 아직. 애기 업을 때 하는 거. 혼인식을 못했어. 어. 잠깐만. 포대기라고 했던 것 같아서. 어, 겨울에 애인 없는 사람도 좀 나 때문에 더 기분 나쁘겠다. 서진이님 안녕하세요. 어, 꽃누나 어서오세요. 다이아바지 진짜 필요도 없어. 좀 실바지라도 있으면 좋겠어. 반지도 없는데. 어, 내 세상에 남자한테 못 받아본 선물 하랑이 언니한테 다 받고 진짜. 그때 한보따리 받았던 것 같은데 맞지? 그런 행운이 또 올까? 그러면 산타클로스가 한 10년 정도 같은 그 선물이었어 진짜. 아 10년 됐어도 내가 그 선물 못 받았다 진짜. 내 평생 처음이니까 30몇 년 만에 그런 큰 선물 받 남자한테가 아닌 하와이 언니분한테 받았는데 하와이 언니가 되게 지금 하와이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내줬거든. 걔가 강아지 썰매 타는 거 하면 그런 이쁜 사진 보면은 미국의 풍경을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어, 여기 있는 분들 관심이 없더라고. 아. 탓집이 아닌데 커피가 다 먹었어. 리필 안 되나? 어, 그 아메리카노는 리필을 해오고요. 이번엔 또 믹스 커피는 리필이 안 돼요. 제가 또 타올게요. 제가 또 옛날에 또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는 아니었지만 초이스 커피 잘 탔거든요. 설탕 없이? 네. 너무 빨리 먹었다. 배고팠나봐. 아까 뭐 먹은 거 소화가 안 됐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커피도 또 잘 들어갔네. 아까 낮에 너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됐는데 커피는 또 잘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먹을 땐 너무 이쁘다, 이거. 무한 리필인가요? 아니요, 한 번만 리필 돼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돈 받아요. 두 번째부터는. 천만 모려고, 그다음부터 돈 받아요. 쿠폰 모아주시면 10잔에 1잔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중화복 없는 커피숍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 이 일이 어째. 찬물을 벗었어. 아, 또 가서 렌즈 데펴와야 돼요. 여기 셀프 커피숍이에요. 몇 시에 먹었는데? 한 2시 전에? 낮 2시? 그럼 밥 먹을 때 안 됐어? 됐는데 막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귤도 먹고 막 그래요. 간식으로 다 때웠구나. 잘해주세요. 잘해주고 말고는 없어요. 그냥 말을 잘 들어요. 흑기사 봤는데 진짜 여자 누나 신재경 닮았음. 흑기사? 진짜요? 아니 흑기사에 신재경이 나오는데 나랑 닮았다고. 이러다가 여자가 신재경이라고 소문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럼 신재경씨 스케줄 많을 때 내가 가끔씩 낑겨가지고 좀 해도 되겠다. 머리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거 생머리 하면은 더 닮은 거. 이렇게? 생머리 할 때. 옆에서 봐야 되나, 이렇게? 가까이 보면 닮았나? 아니, 내가 신재경 닮았다는 생각을 참 못 해봐갖고. 근데 되게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 신재경 몇 살이에요, 근데? 아, 신재경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맨날 무슨 심해진다고 그러고. 신성훈 닮았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나 진짜 신재경한테 너무 고마워요, 진짜. 입쪽이, 아, 입이 닮았다. 입이 닮았구나. 요거 통통 메론님 어서오세요. 아우, 통통 메론님 눈치가 없어. 사귀는 게 아니고 결혼한 거라니까요. 주말 보고. 아니, 뭘 사귀어 유치하게. 어? 어때, 그러면 되지. 아, 눈매가 닮았다고요? 눈매랑 얼굴 라인턴. 그런 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커피 리필 나였습니다. 아, 요거 테이블 멋있다고요? 대리석 식탁인데 제가 혼자 옮겼어요. 이거 진짜 무거워요. 이거 중고샵에서 산 건데 너무 무거워. 너무 이거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거? 탁자 깨진 거냐고요? 아, 깨진 것처럼 모양이 요래요. 깨지지 않았어요. 진짜 깨진 것처럼 보인다. 깨진 유리 위에다가 유리를 덮은 거예요. 아, 우와. 그러기 한 개 고마워요. 테이블 탐난다고? 이거 진짜 솔직히 탐나긴 해요, 진짜. 전 두 분 매일매일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음향사님. 음향사님, 시청자 보셨죠? 지금 없는 거. 시청자 빠졌어. 민희 오빠 왜 그런 거죠? 내가 조용해서 그런 것 같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조용해서 그런 것 같아. 괜히 오빠 왜 시선을 자꾸 빠져? 아, 저는 DJ 와겐이에요. 와겐. 질투는 모르겠는데? 질투는 모르겠고. 이게 진짜 와겐 오빠가 뭐 존재감 없이 이렇게 존재감 없이 보여도 되게 묵묵하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방송할 때 옆에 있으면은 든든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보고 뭐 많을 때는 뭐 무슨 뭐 할 때는 두 번 촬영일 때도 보고 막 이래저래 보다 보면은 그냥 몰라 남자로서 볼 때는 그냥 진 호적이 올린 남편감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남편감으로. 근데 우리 아내캄 커피숍에 온 기분이에요. 오늘 팬가입하신 분 또 이소다님이 또 같이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박수를 또 이렇게 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빠랑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 카페 분위기에 맞춰서
진솔한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오빠가, 막연 오빠가 소위스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내 방송에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렇게 따로 들이밀긴 했어. 근데 많은 얘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카페에 있으면은, 미래 희망이 뭔지, 이렇게 앞으로도 나이 먹으면 날 어떻게 책임질 건지, 모레에서 먹여 살릴 건지, 그런 거, 계획한 거 없어요? 나 열심히 일해야 돼, 그냥? 집안일 잘하잖아. 그러니까 집안일 하고, 나 집에 있으면 돈 못 벌잖아. 집에서 알바라도 해야 돼, 뭐. 은행 가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나? 맞벌이로. 아, 사람만 있어도 힘들 것 같아. 몸은 잘 써. 아. 결혼하신 지 지금 5주째 됐어, 5주. 벌써 그렇게. 와, 벌써 그렇게 됐네. 맞벌이 BJ 있잖아. 그, 저쪽, 타 플랫폼으로 넘어가셨던. 몇 커플 있지 않아? 대땡 모 분. 그분하고, 유미엑스님. 그러네. 그런 게 있는데. 방송하다가 만났던 걸로 알고 있네, 그치? 마개님, 빛나리 각이네요. 이마가, 여기서 구수도 쳐도 돼요, 이마가. 이마가 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넓어지셨어요. 앞머리 길르고 있어요. 여기 애견 카페예요. 카카오 프렌즈 튜브? 튜브가 누구지? 카카오 프렌즈에 튜브 잠으셨어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나? 이거는 라인? 오리 말하는 건가? 모르겠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오리 맞네. 오리요. 귀엽잖아요, 오리. 일주일 동안 뭐 했냐니까 말을 안 해주네. 한 거 없어, 오빠? 딱 방송만 한 거 같은데? 방송을 뭐 했어, 그러니까. 그냥 놀고 뭐 나가서 막 먹방하고 똑같지 뭐. 거의 집에 있었어. 거의 집에만. 집에서 음방 하셨다고 합니다. 음악 방송하고 뭐 볼일 보러 나가고. 관계 걸릴까 봐 일부러 안 나갔어. 근데 BJ들이 뭐 하면은 다 거기서 거기야, 방송이. 근데 거기서 거기인 것 중에 뭔가 하나 좀 포인트적으로 뭔가 좀 캐릭터만 딱 잡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맞아. 우리 강아지는 구찌인데, 어머, 구찌예요? 아, 이름이? 우리 애기는 모찌. 돈 버느라 고생하셨어요, 남편분. 잘해주세요, 외제님. 이거 딱 보니까 음향사님이 와기님 팬인가 봐. 응? 아까 낮방에서 나 화장하고 이제 어디 모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개님하고 우결 언제 하냐고 오늘. 근데 내 방에 한 번도 못 봤는데. 놀러 오셨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뒤에 이모티콘은 왜 우는 거야? 괜히 슬퍼 보이게. 아, 그렇지. 울지 마. 그 뒤에 이모티콘이 왠지 좀 슬퍼 보였어. 못지, 굳지. 내가 우리 애기를 이제 시집을 보낼까 했었는데 지금 너무 어리지 않아? 그냥 안 보내기로 했어. 너무 조그매서 이렇게 내가 또 병원에 아는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안 좋다고 하더라고. 너무 조그매서. 백가족 처지고 애한테 무리인데 더 오래 못 산대. 그럼 너무 조그만데 만약에 나면 개라는 거는 이렇게 큰 개지, 진돗개지, 쇠파트들 있어. 그렇지. 나는 얘가 동물적인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강아지는. 가져와. 그런 느낌이 없대. 느낌이 없어서, 그냥 본능적인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발정이 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논다고 해서, 급여를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아니, 좋아,
느낌을 갖고 이런 건 아니네, 그 강아지들이. 암컷도 10년 동안 새끼 안 낳은 강아지도 많아. 그래서 이 궁자를 묶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너무 조그면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반려견으로 같이 식구처럼 같이 키우는 거지, 임신 그 교배하고 이러면은 몸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안 하기로 했어요. 집토끼님, 아이디님 어서오세요. 아, 음향사님도 키우시나 보다. 여자 누나 오늘 되게 청순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모찌는 진짜 한 마리 정도밖에 못 낼 것 같아요. 작아가지고. 네, 강제 규변은 안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냥 모찌 하나 잘 키우려고요. 새끼 안 나면 더 좋다고 하면 안 나면 뭘 알겠어 진짜. 이 작은 애가. 자유로운 난승님 안녕하세요. 난승님 어서오세요. 저분 누구야? 마갱냥 하면서 부르네. 아, 누군지 알겠다. 누군데? 작순인가? 맞나? 아, 작순이라는 애야? 아. 어서와. 요거 또 닉네임 바꾸셨나봐. 아, 아이디만 보면 알아. 3456. 우리 날씨가 들이 너무 춥죠, 여러분들? 어, 맞아, 맞지? 뭐, 이게 나, 내가 기억하는 게 더 웃긴 것 같아. 이름이 시골티까지다, 순이. 귀엽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저래. 운동하는. 이런 날은 진짜 팬들 다 놀러 가고. 주말이라? 살짝, 갈 데 없으신 분들이 슬쩍슬쩍 와가지고, 어그로를 끌어주는 날 같아, 왠지. 꽁꽁님도 생일 감사합니다. 꽁꽁님. 꽁꽁님. 입변에도 아이디 하나로만 봐도 아시는군요. 그게 나도 모를 줄 알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 하드 보니까 많이 봤나 보다. 억을 많이 끌었을 때. 그러니까 시청 때도 많이 없으니까 알 수밖에 없어. 나도 ABC 1008 잘 안단 말이야. ABC 1008. 나도 알아. 걔가 걔야. 아. 내 방에서 블랙박스 넣었다가 빼주네. 내 방 블랙인데. 그 방 옆집도 블랙이야. 아. 쪽지와 있더라고. ABC 1008만 말했는데 까치님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지금. 여자 누나랑 잘 어울려. 진짜요? 고마워요. 근데 이상한 내 방에서. 딴 방에서는 어그로들을 많이 끄는데 요즘 어그로들 내 방에서는 잘 안 끌더라고. 좋은 거 아니야? 무서움을 느꼈나? 이것도 맥스요? 똑같은 거. 한 캔 더 깠어요.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커피 먹어야지 맛있어. 괜찮지. 맥스도 맛있는데. 대전 갔다가 학동이가 자꾸 이상한 걸 먹여갖고 이틀 연장을 내가 배 아파서 쓰러졌거든요. 뭐 먹었어? 처음 보는 카페라떼. 아. 먹었더니 배 아프게 하는 커피 같아 그게. 우유가 많이 들어갔나 보다. 하염없이 나오더라고. 계속 밥 먹다가도 꾸역꾸역 먹었는데 그 아프니까 너무 예민해지니까는 막 방송은 해야 되겠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라떼 먹지 마. 배는 아프고. 아니 그 라떼만 안 먹으면 돼. 맥스는 괜찮은데 캔커피? 학동이가 사준 커피를 먹었더니 저번엔 또 사이다라고 해놓고 칵테일이었거든. 끌그저거 방금 껐어 그냥. 칵테일인데 사이다라고 하고서. 근데 이게 알코올 농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건데도 술 진짜 약한가 보다. 사적으로 일할 때 옛날에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적인 술자리에서는 사적으로 술을 그냥 알코올을 먹으면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어지럽거든. 그게 정신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그런 스타일이네. 그리고 안 깨. 그리고 너무 졸리고 막 힘들고 등이 막 뒤로 뻗어 이렇게. 너무 졸린 거 같아. 술을 되게 잘 마시게 생겼네. 얼굴은 센데 제 체력이 더 좋지. 알코올 분해가 안 돼서 그래. 의외다. 소주 잘 마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들이 나한테 술 먹였나? 막 어지럽고 막 쉬었다가 되겠고. 그냥 이상하게 술 먹으면 그냥 뻗는 게 습관이 돼갖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술 먹으면. 집토끼 사는 거기 어디에요? 눈이 많이 온다고? 어디에요 거기? 근데 동네마다 다 틀린가 봐. 여기 그때 기농 오빠가 자기네 그
신월동에 눈 많이 온다고 했는데 여긴 안 왔었거든. 어 맞아요. 같은 서울이라도 안 오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게. 우리 동네는 오는데 또 강남은 안 오고 막 이러던데. 어디세요? 부산은 찬바람 너무 불어요. 어, 신부님 어서오세요. 전남, 어, 전라남도가, 어, 전라도가 눈이 진짜 그렇게 진짜 눈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 전남이 목포 이쪽인가? 응? 전남이 목포인가? 목포 가게 한참 전이지. 아. 광주. 전라남도면 이, 전라남도 익산? 위쪽이에요. 아. 전주 뭐 이쪽이. 그쪽이 익, 눈. 익산, 전주, 군등. 어, 그런 쪽. 아. 손 잡아볼까요? 손 잡으세요? 손에 땀나면 되나? 어, 이겼어. 80 내가 질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지지. 해봐? 진짜로 하는 거? 응, 진짜로. 뜬 거, 오! 내가 질 것 같은데요? 아니야. 질 것 같은데? 그냥 없으면 없어. 하나, 둘, 셋. 우와, 힘. 와, 진짜. 어, 내가 이길 거 한 번. 왜 이렇게 세? 이기면 안 됐는데. 원래 마른 사람들이 팔 힘이 좋아. 운동 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아니 팔 힘이 이렇게 없어. 어? 어? 나도 그래도 팔 씨름은 약한 편은 아닌데. 아, 이길 줄 몰랐어. 해보자다가 팔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어, 나 젖은 거 아니야, 진짜로. 이기면 진짜 좋아하는데. 어, 정말로. 어, 이놈의 승부욕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모든 게임이든 지기 싫어하는 이 습성 때문에. 그리 천사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와. 어, 오늘따라 힘이 좀 남아 돌았나봐요. 어, 나는 뭐지? 되게 연약할 줄 알았거든. 든든. 다리 힘만 세지 팔 힘이 별로 없는데 진짜 오해하겠다. 이게 내가 센 게 아니고 마근 오빠가 손목 힘이 약한 거예요. 친구님 여자도 힘 센 여자 많아요. 나도 그래도 팔 씨름 그렇게 막 지는 편은 아닌데 팔 힘 좋네. 근데 친구님 아니 저기 천사님 아까 망설아님 방에서도 이 지금 그릭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같이 계신 거예요 지금? 아, 같이 아까 있다고 했어. 진짜 두 분 보는 게 흐뭇합니다. 음향사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흐뭇하세요, 보기에? 제 옆에 남자가 있어서 남자분이 안전해 보입니까? 아, 지금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아, 둘이 뭐해? 네. 방송 가자. 합방하는 거 아니야, 둘이?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유재님 예쁘세요. 집토끼 산으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로 달달한 면이 없었는데 어떤 부분이 달달했나? 우리 달달한 거 있었나? 팔씨름한 거? 강제도 뽀뽀하고 막 팔씨름 달달해요? 오늘은 달달한 거를 안 보여줬는데 오늘은? 마기님의 여진님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저거는 얘기했는데 좋아하고 싶대요. 개인적으로도 방송이 아니어도 뭐? 사심이 간다고 주작 부린 것 같아요. 전 아 11시 안 돼서 하고 왔구나. 어머 우리 그때 낙지볶음 먹다가 뽀뽀됐는데. 아 우리 동네. 어 너무 추워가지고 야방 나갔다가 손이 얼어가지고 일단 손도 얼고 입도 얼고 말이 안 나와서 야방을 못했어. 그날 엄청 추웠어. 너무 엄청 추운 날을 내가 딱 잘못 골랐어. 뭐 찔라 그때 매운 거 먹고 더워가지고 또 잠깐 나갔다 오고 땀이 줄줄 나. 매운 것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천상 여자네.